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국 고대사의 진실과 왜곡이 뭐냐. 이 내용은 뭐 지난 한 60, 70년 동안 한국의 역사학계 또는 뭐 일본, 중국 또 일부 이 러시아 뛰어난 연구진들께서 뭐 공동 발굴도 하시고 논문도 많이 쓰고 많은 그 진척도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와 이 중화사관, 중국 침략사관이 왜곡한 역사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걸 그대로 믿고 있으며 그것을 역사의 진실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핵심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서 인류 상고사에 대한 우리들의 진정한 새로운 인식을 위하여 오직 환국의 근본 초점을 맞춰보면서 전 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국 문명의 실존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냐 무조건 부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오늘 한번 다 함께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는 인류의 상고사를 인식하는 아주 고정관념이 있다 이거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제 이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인류 문명의 진정한 탄생, 인류 문명의 최초의 시원국가, 그런 시원국가가 어디에 있었는데 우리가 고고학을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경이로운 자연과 인간과 신에 대한 깨달음, 그걸 상징한 아까 우주의 원십자, 이런 문화를 탄생시킨 시원 종족이 있을 것이다. 그럼 뭔가 중심이 있을 거다. 분명히 인류 문명사의 진정한 정신 원형 문화의 센터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역사학의 고정관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고정관념으로는 우리가 이것은 유물 중심, 19세기의 랑케의 그런 실증 역사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류 정신문화가 결여되어 있다. 인류 정신문화의 그 모든 근본 체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고의 그 문화는 우리보다 뒤떨어진 사람들이다. 좀 야만적이다. 무지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에 문명시대 또는 그 이전 2만 년, 3만 년 우리가 바이칼 옆에 몰타에서 나온 유적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거 뭐가 다르냐 이거. 소중한 이 태고 문명 그때 그 사람들의 이 우주관 쉽게 말해서 자연관이라든지 인간과 신에 대한 깨달음 인간 마음에 대한 깨달음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신성, 이 거룩함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적인 지적체계 인류 문명의 지적 중심체계 이 우주론 이 우주론을 근본으로 한 역사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러시아에서 만나게 되는 두 분 러시아 신부님하고 한 분은 이제 이 당군 조선, 고조선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좀 매서운 경책을 한 또 다른 한 분, 그 두 분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제 이 비추린, 러시아 신부 비추린인데 이분이 그 여러 개 언어도 아주 참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마디로 한국사 본질이 뭐냐 이거. 그것은 바로 한국사의 시초는 고조선이다. 이것을 더 발전시킨 분이 UM 푸친인데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UM 푸친 고조선은 1000년간 중국 지배를 받지 않은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한사군은 현재 한국 국경 밖에 있었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단군 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이다. 오래전에 부틴 교수님의 연구서죠. 고조선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한 학술 대회에서 동북아 고대사에서 단군 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또 이런 말씀도 흘러다니고 있어요.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이 유목문화, 헤아릴 수 없는 이 유목문화의 그 문화 정신을 이해하려면은 이 동방 쪽에 어떤 거대한 제국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은 유목문화에 상통되는 그 문화의 공통점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부틴 박사님의 말씀은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웃나라는 없는 역사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왜 있는 역사도 없다고 부정하냐. 단군 조선을 왜 신화라고 얘기하고 있냐 말이야. 한국의 이 문화인들 또 지금 강단사학의 상고사 인식의 근본 문제는 뭐냐. 시원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러시아 땅에 잠들고 있는 옛적의 환국. 무조건 부정. 무조건 부정. 생각할 것도 없는 거야. 환국을 계승한 환웅의 신시 배달고 그것도 무조건 부정이야.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한 환국과 신시 배달을 근거로 한 단군 조선은 그것은 청동기 국가 건설 근대 역사의 이런 국가 성립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신화다. 단군 조선 신화다 말이야. 그 무조건 신화야.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는 오늘의 이 한국 역사학계. 이게 중국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는 거야. 그게 한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사는 어디부터냐? 한번 이 국통맥을 한번 잠깐 볼까요? 한국사를 거꾸로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 마지막 왕조는 뭐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남북 통일 시대, 미래 희망의 새 역사 시대. 지금 현재는 남북 분단, 대한민국, 그다음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쉬운 말로 남한 북한이야.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그리고 지금의 이 한국, 코리아의 본래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조선을 바꿨어요. 그리고 조선 고려 500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천년왕국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걸 다 합쳐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통일신라 천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사국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열국시대 이건 여러 나라 시대야. 열국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열국시대 이전에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다 이거야. 단일체제 한 나라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단군 조선인데 단군 조선이 망하고서 여러 나라 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북부여도 있고 동부여도 있고 또 옥저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여를 인정을 하질 않아. 언급만 할 뿐이지 북부여가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는 것을 그냥 무조건 부정하는 거야. 그건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이 동부여 북부여 뭐 이런 서부여 역사를 다 비벼놔버리는데 비빔밥을 맹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삼성조 시대 삼국유사를 근거로 할 때 이 환국과 배달과 조선, 환국 배달 조선 이것이 이제 세 분 거룩한 조상들의 시대, 한국인의 시원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국과 배달은 무조건 부정하고 단군 조선은 신화라고 해서 그마저 싹 다 부정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이런 그 역사의 근원을 제거하고 한국사의 뿌리를 말살한 범죄 가운데서 일본이 한국사의 그 뿌리를 제거하는 역사 침탈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본은 강화도 개항 이후 1876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때까지 한국인 800만 명을 학살하고 한국의 역사 뿌리를 말살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는 그 길을 터놓은 사람이 있어. 그 길을 터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
이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한 뭐 2년 못 채우고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그 한 이런 유명한 예의가 있어. 잠깐 볼까요? 이토 히로부미. 대서양의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거대한 인도와 아프리카 각지를 침략해 방대한 식민지를 거느리듯 극동의 작은 섬나라 우리 일본도 영국의 제국주의, 전제정치, 식민지 침탈 정책을 국가 모델로 삼아 조선과 중국부터 침략한다. 이제 명치 유신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일본에서는 신불분리령, 일본의 신도와 즉 신사 안에 있었던 한국에서 내려간 불교 사찰을 분리를 시켜라, 철저히 파괴해라 해서 1600여 개의 한국에서 내려간 불교 사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증오심으로 파괴를 한 거예요. 유명한 스미오시 신사 안에 있었던 신라사, 그리고 단군 조선 이전에 배달국 건국자였던 바로 이 배달 환웅천왕을 모신 히코산 신궁, 히코산 신궁 영선사 사찰도 이때 이제 파괴를 당했는데, 이가 이제 1906년에 이 한국 점령을 위해서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했어요. 이제 그 말년 모습. 또 이번에 이제 일본 답사를 해서 그 양반 기념관 이렇게 둘러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동북아의 평화를 아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이 이등 방문을 동양인의 평화의 정신으로, 역사의 정신으로 제거한다 해서 안중근 의사가 중국에 있는 하얼빈 그 역사에서 1909년 10월 달에 저격을 했어요. 한번 그 한 장면을 볼까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총알 끝에다가 열십자를 새긴 세 방을 맞고 현장에서는 절명을 했는데, 이제 한국을 영국이 지배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한국을 강점한 1910년 직후에 한국인들이 보는 역사책 각종 문화 이 책들을 전부 수거해라. 그래서 14개월 만에 20만 권을 수거를 해가지고 남산에서 이것을 소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 뿌리를 말살하는 논리가 나온 거야. 한국의 역사의 뿌리를 제거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20만 권을 수거를 해서 불만 지른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역사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환국과 환웅의 배달과 단군의 조선 얘기가 있는 거야. 석유환국,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런 기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국이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환국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역사 말살 전담 기구가 편성됐는데 1925년 일왕의 특명으로 아주 독립 기구로 탄생을 해서 조선사 편수회가 탄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3인방이 있는데 그 유명한 구로이다 가스미하고 이나바 이와기치 이만희 시류 이 3인방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수거된 책 가운데서 환단국을 읽었다는 거야. 환단국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불질렀다고 그러는데 역사 말살의 전략을 이들이 공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환국, 환국을 제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환국, 환국을 없애야 된다 이거야. 역사의 근원을 없애는 환국 제거의 논리를 맞췄는데 역사 왜곡 말살의 논리 근거는 상공유사 저자 일연 스님이 환국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은 제석신의 나라다. 인도의 인드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나라다. 천상의 나라다. 이런 주석 커멘터리 붙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 너희들 역사책을 쓴 일연 스님 그 스님도 신화로 부정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 논리를 추종한다. 이렇게 이제 알리바이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막내둥이 이만희실 이후에 그 스승님이 이미 삼국유사 조선조 교종을 봐가지고 책을 편찬을 했어. 1904년에. 그래서 치보의 쿠메조가 교종을 받았는데 자기 스승님이 교종 봐가지고 하자 없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달리 변형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석유 환국을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것을 환인이 있었다 해가지고 나라 국자를 이 시인자 이거로 조작을 해버린 거야. 글자를 쪼아가지고 문헌을 조작을 해서 석유 환국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상공유사 고조선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잠깐 볼까요?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 세 개를 주어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와 왕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비롯하여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신교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푸셨다.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였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본래 이 환국에 대한 기록 원전이 삼국유사 바로 이 사서인데요. 이것을 이제 신화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의 그 역사 왜곡 말살의 삼인방 막내 이만희실 이후가 이 저작자 스님이 천상에 인도 신화의 나라로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으니까 나도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환국 배달 조선은 국가가 아니고 이것은 환인환웅 단군이라고 하는 신화의 인물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던 없는 가상의 나라다 말이야. 그러니까 환국과 배달 조선 7000년 역사, 환국 3301년, 배달 1565년, 7분 환인, 18분 환웅, 47분의 단군의 역사 6960년 뿌리를 완전 뽑아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가 2100년, 200년에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 그게 네 놈들, 조선 놈들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조선을 역사 말사라고 할 때 요놈의 이 조선인 고노야로 조센징 바가야로 요놈의 조센징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800만 명이 무참하게 죽었다 이거. 결론은 일제의 식민사관 이 노예사관에 족쇄 채워져 있는 오늘의 이 한국인들 오늘의 한국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중국 중화문명이 어떻게
한국의 고대사를 그들이 그 사서에서 이제 왜곡을 하고 있느냐. 중국은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의 조상은 4700년 전에 황제 한원이다. 사마천 사기 첫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한족은 어디서 왔냐? 그것은 저 환국에서 내려온 반고시다. 이 양반이 이제 사무이산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본래 이분에 대한 기록은 지금은 이분을 다 그들도 신화인물로 부정하지만은 이 반고 진인이다. 이렇게 과거에 기록을 해놓았고 이분의 그 후손들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고를 부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사망오제라는 것은 전설시대다. 과거는 부정했다. 지금은 긍정하는 거야. 지금은 긍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을 통합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동양판 합중국인데 중국이 지난 현대화 과정에서 탐원공정, 즉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우리 중화문명의 근원은 어디냐? 이거 탐원공정. 그런데 이것이 뿌리 바꿔치기 전략이야. 어떻게 뿌리를 바꿔쳤냐? 중국의 저명한 대가들은 예로부터 중국 문화는 동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이라는 건 뭐냐? 동방에 큰 화를 쏘는 사람들이야. 동방 문화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과거 중국의 태오복희, 염제신동씨, 황제헌원, 마제마 왕조, 청나라 전부 동이거든. 중국 한족이 아니란 말이야. 그들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 역사책에 태오복희 5500년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국기 팔괘를 그린 분 태오복희씨, 5200년 전에 농사 의학의 아버지 염제신동씨, 그 다음에 중국 역사의 시조라고 하는 4700년 황제헌원과 함께 통치자로 계셨던 이 동방의 치우천왕, 환당국에서는 14세 배달국의 좌우지 환웅천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양반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인격을 다 파괴를 했어. 그래서 태오복희는 몸뚱아리는 뱀이다. 인두사신이야. 염제신동씨는 이렇게 뿔 달렸다. 그리고 우두인신. 머리는 이렇게 소머리다 이거야. 그리고 치우천왕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건 도깨비다. 인격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1983년도에 지구촌이 뒤집어지는 역사학계의 큰 발굴, 이 우아량 홍산문화 제천단이 발굴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묘단, 거대한 무덤과 제천단과 그 여신을 모신 사원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한 150m 되는 아주 방대한 유적지인데 지금은 거기다 이제 박물관을 거대하게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유적이 발굴됐을 때 아, 사망오제는 전설이 아니고 실제 역사다. 우리 한국에서도 막 신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우아량 발굴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동방 출신의 지금 태오복희, 염제신동씨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조상이다. 아까 탐원공정에서 동방 출신의 그런 제왕들이 전부 우리 중국의 역사 조상이다. 이게 탐원공정의 결론이다 말이야. 자, 중국은 이제 80년대 넘어서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4700년 전에 황제헌원이 우리 첫 번째 조상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염제신동, 그 전에 태어복기 5500년 이분들이 우리 조상이다 해서 우리는 여망지손이다. 염제신동과 황제헌원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남성 정주로 가보면 아주 놀라운 저런 동상을 세워놓고 우리의 조상이다 말이야. 중국의 그 역사 왜곡을 간단히 결론만 보면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야 너희 조선놈들은 3100년 전에 중국의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고대 3대 왕조에서 마지막 주나라가 쓸 때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이 기자라고 하는 현자를 동방 조선의 왕으로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사마천이 거짓말 역사를 진실로 왜곡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 답사에 보면 기자는 산동석 그 왼쪽에서
오르락 내리다가 거기서 돌아가셔서 그 무덤까지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본 기자 조선이 불신이야 그랬거든. 기자를 동방 조선의 왕으로 임명했는데 신하가 되지 못했다. 신하를 삼지는 못했다. 안 갔단 말이야. 그런 역사 사실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자가 살았던 3100년 이전에 동방에 단군 조선이 있었단 말이야. 오히려 이걸 역설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최초의 제국의 통일 진시황이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섰는데, 한나라의 이제 7대 임금 한 무제가 동방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 위만 조선이라고 그러죠. 학계에서는 위만의 손자 우거를 멸하고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야. 네 개 식민지군을 설치했다. 위만 조선이나 한사군설이나 역사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 바로 위만 조선이 북한의 평양 근교에 있었다는 거야.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것도 그 위만의 손자 우거를 대동강까지 와가지고 평양 근교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멸하고 거기다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야. 그 왕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석산 창녀현에 있었단 말이야. 지금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갈석산 창녀현에 위만 정권의 거점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쳐들어가서 1년 이상을 싸웠는데 이걸 평양에다가 땅을 떠다가 갖다 놓은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은 고대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 역사, 근대 역사의 출발점은 일본의 식민지 역사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은 본래 그 기자조선 또 위만조선 중국 식민지고 또 동시에 일본 제국이 자기들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작한 임나일본부 가야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일본이란 나라는 AD 7세기 백제가 망하고서 자기들이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고 했는데 670년에 수백 년 전에 임나일본부 이런 식민지 사령탑을 갖다 놨다는 거야. 대한민국 땅 남부에다가 이런 그 거짓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고대사의 진실로 전 지구 모든 지성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지구촌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보는 교과서에 그렇게 역사가 조작됐다. 그 지도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한강 유역까지 한나라 식민지였다. 조작이거든. 또 그거 다음 보면은 우리가 이 영국 교과서에 보면은 지난 시대 중국 식민지였다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역사라는 한사군 우이만 조선 기자 조선이 전부 평양에 있었다.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 아마 러시아에 계신 지성인들도 일반 서민들도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용범 박사가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하버드하고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거기서 이제 이 우리나라 동학 근대사 왜곡을 공부하다가 이 양반이 고대사도 이렇게 왜곡이 돼 있구나. 이걸 이제 미국 지식인 사회 교수 사회에 이제 고발한 책이 나왔는데 아시아 이상주의 이 이용범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한국 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위의 국가에 있는 대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은 식민지 유산의 덫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많은 한국의 사학자들이 이병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업을 닦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자료들을 찾아내고 읽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골치 아픈 과제이기 때문이다. 위서에 따르면 고대의 한국인들이 중국과 아시아를 통치하였다. 이홍범 박사, 아시아 이상주의.